한국의 기독교 역사상에 우리 한국 교회처럼 짧은 시간 내에 불과 130여 년 동안에 놀라운 급성장을 이룬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토록 민족 상잔의 그6.25 동란을 통해서 또 일제의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해방시키시고 또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과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 귀감이 될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후반 이후부터 교회가 점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러한 참 소문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갈까? 여러 가지 참 논의도 하고 또 회의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열기가 사라졌다. 열정이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뭔가?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또한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한다고 하였지만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또 교회가 어떠한 좌경화되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러한 그 신학적인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도 그 체풀이 사라지게 되고 또 무신론적인 이러한 교육이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속화되고 능력을 상실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또한 전도 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러한 기능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이러한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교통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내삶 속에 주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쇠퇴의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교회가 어찌 쇠퇴의 길로 가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흥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그 회복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에 있는 주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거짓된 부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정말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말씀을 나눈 다섯 가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실은 부흥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을 위해서 편식한다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왜 편식을 하느냐. 이것은 음식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지 아니하고 또 누가 어떠한 음식의 식단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가족의 식단을 어떻게 하면 남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자녀를 잘 건강하게 할까. 그렇게 해서 참으로 그 식단을 영양 아주 보충을 하는데 골고루 편식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주체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또 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음식이 공급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편식에 치우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요사이 아이들의 키는 많이 자라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건강 체력에 비하면은 오히려 체력이 많이 좀 약해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몸의 건강에 골고루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무기질과 또 비타민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도 되도록이면 참 여러 색깔이 들어있는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육식보다는 생선을 섭취해서 불포화 지방을 좀 더 많이 섭취하고 또한 뭐 불에 그을리거나 태운 음식 또 인스턴트 음식 이러한 그 보존료가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음식을 좀 조심하는 절제하는 그러한 요리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골고루 섭취하느냐.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TV를 통해서 이 말씀이 홍수처럼 뭐 언제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또 TV를 열면은 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각자의 교회 또 여러분이 담임하고 있는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맞춤식의 건강식단, 영적인 건강식단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는 양무리들의 건강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무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의 목장에서 필요한 음식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한 영양분들을 또한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 가나안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또 개인적으로
요새 유튜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골라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영적인 편식이 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독초를 먹을 수가 있다 입니다. 독초를. 뭐 수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 인터넷에서 이러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막 미어터지는 음식점, 그 소고기 탕면을 파는 그러한 음식점인데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 줄을 막 서 있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음식을 조금 몇 주간 안 먹으면은 식은땀이 쫙 나고 맥이 힘이 쭉 빠지고 기분이 그냥 침체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음식에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현상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 식품 그 단속원이 아주 급습을 해봤어요. 이 원인이 뭔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그 비방이라고 하는 양념통 속에 양귀비 열매 껍질이 그냥 다량 발견된. 실제로 양념이라는 것을 양귀비 그 열매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귀비 먹으면 진통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잖아. 마약이지 않습니까? 몰핀을 제조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음식점들이 35개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전체를 검사했는데 수천 수만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면 중국 다녀와서는 꼭 소변 검사를 꼭 아침에 해봐야 되겠다. 소변 검사에 마약 검사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우스갯소리에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자신도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보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아 이거 별거 아니겠네. 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실제로 또 맛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건강한가. 과연 이 음식이 내게 건강한 음식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거, 그저 들어서 기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것만을 듣기 좋은 말씀만을 발췌해서 영적인 슬로건 이러한 것들을 내걸고 거기에 따르는 편식된 치중된 복음만을 전파한다면 당장은 기분 좋고 당장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은 실제로 중독되는 그런 성향과 똑같다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야만 의존되는 겁니다. 의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듣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한 것은 성경 공부한다고 이것저기 막 여기저기 다녀 단순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편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독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이렇게 서핑하다가 보니까 한 구절 한 블로그에 딱 떠오르는데 보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는 여러 차례 수년 수십 년 다녔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뭐 이러한 그 슬로건이 딱 떠올라서 이게 어떤 것인가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네 하고 클릭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군데가 딱 이상한 데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게 딱 떠오른 거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은 전혀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 블로그 이름이 뭔가 아닌가? 동방 번개. 이런 거. 동방의 번개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동방이라 했는데 동방. 네? 요새 그 전능신교라고 하는 동방 번개 73년도에 그 태어난 교주가 있어요. 조유산이라고 하는 중국인인데 이미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요사이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함부로 인터넷 서핑해서 잘못하면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작전이 시작이에요. 돈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돈.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뇌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인터넷 서핑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마귀의 올가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중독, 영적인 마약과 같은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중독에 딱 걸려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외로움, 또 답답함, 그리고 뭔가 일이 잘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알선을 해주고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되고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뭐 엄청난 그 교세가 불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편식이라는 게 목자가 없이 자유로 이 영적인 말씀, 저 말씀 이런 것을 서핑하다가 보니까 또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누가 좋다더라 어느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은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러한 것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영적 편식 이것이 바로 거짓된 부흥의 이것은 어떤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기성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강조점을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성경 66권의 전체에 깔려 있는 이러한 골고루 영적인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영적 편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집회에 대한 광고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인도하는 집회에 가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뭐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솔깃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주여 원수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 표적, 병 고침을 받고 쉬셨습니다. 삶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가 너무 기뻐서 나가서 전하려고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소경이 눈을 뜨자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체험, 느낌,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뭐 병자가 치유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표적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표적이 있는 곳에 믿음이 따른다는 그런 말이 폐역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 있는 곳에 믿음이 따라온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마귀는 말이에요. 이것을 살짝 바꿔요. 항상 폐역한 시대.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뭐냐? 모든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니다. 이건 거짓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둘째는 뭐냐면은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 또 가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도 이제는 없다. 무슨 축사에 뭐 이런 귀신을 내쫓고 뭐 병자를 고치고 안수하고
성령의 그 영적인 아홉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가 이제는 다 끝났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러면은 방언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 마귀에게 속어야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뭐 통성 기도하거나 뭐 성령 집회를 하거나 치유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건 다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모든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다 이건 마귀의 역사로 그냥 그대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할 뿐만이 아니라 가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준다. 막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것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을 내리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 또한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축사하고 또한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성령의 은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가짜다. 지금은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은사가 중지된 시대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 성령을 차단해버리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진짜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절대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잘못되게 예를 들자면 집에서 불이 나버렸어. 그냥 뭐 불이 그래서 뭐 소파를 태우고 침대를 태우고 이러면 불을 꺼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병난로 속에서 아름답게 태워져서 집 온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불인데 이것 자체를 부인해버린다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되고 해방되는 그러한 참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더 큰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원파도 그런 아류에 속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뭐 새벽기도 무당의 푸닥거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통성기도 이것도 뭐 무속적인 것이라 얘기하고 뭐 축사하고 뭐 신유 은사를 가진 거 이거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 그건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함을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속한다. 또한 이런 태도가 대부분인데 이건 세 번째인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뜨거운 감자다. 이거 괜히 해봐야 그냥 문제만 생기는 것 같고 교회 질서도 파괴되는 것 같고 그냥 잔잔하고 조용하게 말씀 중심으로 잘 예배를 전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태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감자가 뭔지 알죠? 뜨거운 감자는 조금 예민한 문제들 이걸 감자 여러분 뜨거운 감자 만져보셨습니까?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자는
뜨거운 감자든 찬 감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라도 정말 그 감자가 얼마나 영양소가 많은지.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제 아는 지인의 그 아들이 20대 중반인데 지금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런데 그 사람은 걔는 감자만 먹고 산대. 감자만. 아무것도 빵도 안 먹고 뭐 야채도 안 먹고 그냥 감자만 먹고 산대. 진짜예요, 진짜. 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주식이 바로 감자인데 이 감자가 영양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몸에도 좋고. 여하튼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은사의 문제, 표적과 기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얼마나 교회에 큰 손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절제 있게 또한 자제하면서 질서 있게 잘 사용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인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마귀를 정말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유일한 능력의 무기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 아홉 가지 은사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을 대적하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또 아니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되 내적인 열매에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형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그저 표적, 기적 이런 걸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나타날 때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조가. 왜 은사가 있습니까? 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건강해지고 번영하고 잘 되고 뭐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력 있고 절제 있게 극단을 피하고 성령과 말씀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러한 은사를 받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외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중하지 아니하니까
외적인 부흥만, 양적인 부흥만을 추구하는 역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아홉 가지 열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모든 표적과 기사를 다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앞에 말이에요. 그 바로가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너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봐. 그렇게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그러자 그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그랬더니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선수를 치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다 이거 땅에. 그랬더니 또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역사는 그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더라 이거야. 다 삼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능력끼리의 대결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상에서 공생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사가 소멸될 때까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목적은 분명.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었는지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농부가 찾는 것은 얼마나 많은 벼를 심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 알곡을 많이 추수했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너무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 위험한 신앙. 이것은 사단의 미혹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표적과 기사를 그냥 같이 없애버리고 이것은 다 마귀의 역사라고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러한 그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평안이 영적인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최면수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약물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뇌를 세뇌시킴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암시를 통해서 최면하는 자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그 주입된 그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나 그 평안은 암시에 의한 거짓된 평화예요. 실제로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러한 것들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암시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암시가 끝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암시를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취하는 겁니다. 약물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고, 불안, 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뇌를 자극해서, 뇌 속에서 그 평안의 물질, 행복의 물질을 자극해서 분비하도록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극이듯이 또한 물질적인 약물을 통한 자극이듯이 결과는 동일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물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엄청난 디프레션으로 엄청난 불안으로 더 심한 불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이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코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평안은 뭐냐? 뇌를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전달 물질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통해서 어떠한 최면술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서 뇌호흡이나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이러한 그 평안을 잠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시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끝나면 엄청난 불안이 또 오는 거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독일 친구인데, 동료 여의사죠. 언니랑 같이 한번 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쭉 돌아보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뭐가 제일 인상이 남냐? 그랬더니 얼굴이 시색이 돌면서 템플스테이. 저기 뭐 유명한 뭐 절이 있대. 그 템플스테이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고 왔는데 참 좋더라 말이야. 이게 이 서구적인 문명 안에서 이 관념론과 이러한 이성 철학에서 이게 그냥 공허함을 느낀 자들이 동양의 신비주의, 이러한 명상요법, 뇌호흡요법을 통해서 잠시 잠깐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나 사실 이러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평안이에요. 이건 생물학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평안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은 어떻게 거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이 평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모든 무력감에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날개침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은 뇌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것은 뇌는 마음 속에 이렇게 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숫자가 많고 거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큰 것이 숫자가 많은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고침받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길을 갈 때는 다 떠났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같이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그런 강도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에 넘기었다가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강도가 얼마나 부러운 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으라.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양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영적인 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